모셔보겠습니다. 아유, 막내예요. 선배님. 데뷔한 지 몇 년, 몇 년이야? 몇 년이야? 두 달 됐어요. 두 달, 두 개월. 네. 선배님들 다 알아요? 네, 저는 다 알죠. 진짜? 네. 그럼 승환이 오빠 노래 하나만, 한 소절만. 너무 어려워서 노래가. 노래가 어렵다고요? 어렵다고요? 네. 그만큼 이제 존경한다라는 거예요. 아, 야발라바히 이거만 하면 되는데 무슨 뭐가 어려워? 이형 노래처럼 좋은 게 어딨다고? 외워보자 여희야 여희야. 선배님 오셨지? 내가 자신 있는 거 한 소절만 딱. 양희은 선배님. 양희은 선배님.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. 그래가지고 네.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들어. 어떤 노래? 아침 이슬이 제일 유명하니까. 아침 이슬 그래. 네. 시작. 긴 밤지 세우고 울림 따라 외친. 중간에 가사가 살짝 틀렸는데 뭐 아, 이 정도 아니죠 어딥니까? 아, 이 정도는 뭐.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김태우 씨 저 봐요. 지금 이게 두 표 남았잖아. 네. 근데 여기서 두 개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. 네. 제일 좋은 건 하나하나씩인데. 그죠? 근데 또 아름다운... 여기가 또 영 나올 수도 있어요. 아, 그러니까. 막내인데 어떡하냐. 자, 가봅시다. 네. 과연 우리 예인이한테 몇 표 주실까요? 뒤돌아오면 안 됩니다. 네, 이러세요, 이러세요. 눌러! 주세요! 아, 지금 말이죠. 이 친구는 좋네. 아니, 저래서 YB가 오래 가는 거야. 아, 포스 좋아. 과연 몇 표가 나왔을까요? 공개해주세요! 자, 두 표가 나오면 김태훈을 할 필요가 없죠. 자, 두 표가 나오면 김태훈을 할 필요가 없죠. 김태훈을 할 필요가 없죠. 아. 오. 야. 야, 이게 우리가 연기가 안 되네, 잘. 아닌데, 뭐. 근데 사실 뭐 아니면 뭐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뭐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고 최고의 경우도 생각하고. 네. 저보다 이제 형이시니까 네. 진행 좀 해주세요. 아. 뭐 저도요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거든요.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전화 김예림 화이팅! 전화위복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공개해 주시죠. 뭐 아니 보죠 뭐 아니, 보죠. 김예림 씨 솔직히 네. 말씀드릴게요 한 표도 안 나왔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안 나와서 지금 그런데 아니 근데 깜짝으로. 지금 막상 이렇게 영 나오니까 어때요 느낌이? 근데 당연한 건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 저도 이제 신인이고요. 또 저를 알리기 그렇죠. 위해서 또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. 당연한 건 것 같습니다. 선배 팀들이 갑자기 영표가 딱 나오니까 다들 다 그러니까 나는 좀 승환 형은 누를 줄 알았거든. 아니 다들 지금 고개를 숙이면서 그러니까 아니 김태우 씨 네 이제 속 시원해요? 그게 아니고 네. 제가 이렇게 예림 씨가 인터뷰를 마지막에 하는데 네. 어떠세요 영표한테 근데 네. 제가 갑자기 너무 속 좁은 선배가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숫자가 돌아가는데 그걸 보고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영표가 딱 나왔을 때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사이에 뭐 15년 차라는데 제가 맨 처음에 무대에서 노래할 때 그것도 노래냐 하면서 손수건 뭐 작업할 때 끼는 장갑 같은 거 막 던졌어요. 괜찮아요. 야 좋은 말씀이네요. 아, 그럼요. 자 김혜림 화이팅. 네, 화이팅. 네,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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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